원래 본인은 보면 원래 사주는 본인 같은 경우는 이제 손끝의 재주를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기술을 배우든지 정확하게. 예. 근데 끈기가 없어. 뭐를 하면 끝을 못 봐. 아, 예, 제가 좀 그래요. 응? 제가 좀 그래요. 시작은 잘해. 뭐든지 열심히 어디 가도 시키면 또 열심히는 잘해. 예. 응? 근데 꼭 누구랑 사람하고 또 부딪혀. 꼭. 네. 응? 맞아,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하고 부딪혔을 때 슬기롭게 넘어가야 되는데 본인은 내가 나와버려. 직장을. 네, 좀 답답하니까 이제 제가 그쪽 사람하고 잘안 되니까는 응. 네. 근데 내가 이 사람들하고 융합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차단을 하는 거다. 그리고 사람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고 부정적인 마인드가 있거든. 네. 본인은 상대가 본인 보면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거야. 본인은. 예. 맞잖아. 네. 내가 너 때문에 나가는 거지, 내가 잘못해서 나가는 건 아니야. 근데 잘 보면 그 미묘한 본인이 핑계를 대. 귀찮아, 솔직하니, 좀 다니다 보면. 예, 합리화를 시킨다는 건가요? 응. 내 마음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때? 뭘 제대로 해본 게 없어. 지금 47이죠? 네. 47 동안 제대로 어디 가서 진짜 기술을 배우는 게 없어, 솔직히. 맞습니다. 응? 그렇다고 돈을 벌어놓은 것도 솔직히 없어. 응? 네. 근데 아직까지도 자존심이 남아있어. 근데 저는 자존심이 그렇게 세다고 생각은 안센게 들어서, 아니라, 네. 잘,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별거 안 차이 아니야. 회사를 들어가든 직장을 들어가든 어디 들어가. 그럼 내가 강자가 아니잖아. 그죠? 네. 내가 오너가 아니잖아. 그럼 그 사람들한테 내가 또 맞춰야지. 근데 이게 본인 마음속에 자꾸 와. 왜 사주가 본인이 떠돌이 사주란 말이야. 그리고 안착이 안 돼. 이게 역마살이야. 예. 응? 그렇다고 본인이 무당이 되는 건 아니야, 사주팔자에. 우리가 말로 보면은 본인 같은 사주들은 어디 가서 원래 많이 봉사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원래 사주에 남한테 많이 베풀어야 돼. 업장을 소멸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내 업이야. 그래서 가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사람이 본인 보고 째려본단 말안 해? 제가요? 아니, 상대방이 상대가. 좀 그런 거, 네, 그게 눈에 있어요. 살기가 있는 거야. 상대방이. 느껴지는 거잖아, 본인한테. 네, 맞습니다. 나는 별거 없어, 솔직히. 그 사람한테 뭐 악한 것도 없어. 근데 상대가 나를 볼때 이게 살이란 말이야, 나한테 있는 살.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야. 본인도 오래 있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좋은 여자 만나고 싶어서 살고 싶어. 예, 결혼 진짜 하고 싶습니다. 응? 근데 본인이 뭐 얼굴도 못난 것도 아니야. 응? 근데 본인이 여자랑 진짜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어. 안 그래요? 남들 막 연애를 몇 년씩 하고 움직이는데 본인 솔직한 얘기로 제대로 3개월 만나본 여자 있어? 없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본인보다 못난 놈들도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살아. 예, 그 제가 저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저는 왜 그럴까 이상한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외모로 보면 본인이 벌써 각오도 남았어야 돼.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인연이 있는 있지. 여자가 있을까요? 왜 없어? 인연은 있어요. 근데 본인도 의외로 눈은 높아. 그렇잖아. 네. 본인 겉모습 봐요. 솔직히 안 보진 않아. 저도 봅니다. 응. 그리고 본인, 근데 잘 봐. 본인이 능력 있으면 가능해. 근데 꼭 본인은 살 있는 여자를 좋아해. 도화살 있는 여자들을. 끼가 많은 여자들. 아, 끼 있는 여자들이라면 뭐 업소나 뭐 이런 데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런 팔자들. 그럼 쉽게 나한테 잠깐은 다가와. 그죠?
네. 근데 한 달, 두 달 가면 나랑 재미가 없어, 솔직히. 저는 어떤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결혼할 상대가 어떤 여자를 만나는 본인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한번 지금이면 본인 원래 사주로는 갔다 와서 좀 실패 본 여자들. 한번 갔다가 온 그런 여자군요. 그 팔자가 센 거잖아, 그 여자도. 네. 응? 네. 그런 여자들이 나한테 와야 돼. 그래야지 본인이 그 사람을 결혼해서 살아. 한번 갔다 온 사람이다. 뭐 그 말씀이시고요. 응? 근데 이게 본인이 20대 뭐 30대 때는 괜찮아. 응? 그때는 네. 네. 왜? 그때 당시에 만날 수 있는 연이 있어. 네. 그러면, 근데 그걸 다 놓친 거야, 본인이. 아, 제가 옛날에 연이 있고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여자가 있었는데 제가 몰랐던 거네요. 거지. 그리고 본인이 여자잖아. 이 뭐 막에 씌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런 여자들이. 그냥 봐봐요. 그냥 보면 본인이 연애 착 그냥 남들 처음 보면 착하다고 하고 얼굴도 못생겼지도 않고 잘생겼어. 네, 저희 뭐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옛날에. 응. 예. 응? 근데 원래 엄마가 원래 무당사주야. 저희 어머니가요? 응. 근데 그걸 못 빌어놓은 거야. 빌질 못하니까 자손이 네. 연이 없어. 아, 그러면 뭐 그런 이걸 거예요? 살을 풀어줬어야 돼, 본인을. 인간의 인도아싸라고 내가 사주를 풀어놨어야지. 네. 그래야지 본인이 누구를 만나든지 움직이든지 할 수가 있어서 이걸 못 풀어놓으니까 어때? 본인이 인간으로서든 사회든지 다 부딪혔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내가 자신감이 없어져. 네, 맞아요. 제가 좀 이렇게 일을 그러니까 뭐 하루 일을 나가도 하긴 해요. 열심히 해요. 근데 갔다 오고 나면 힘들고 이제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도 좀 마시고 좀 그렇게 되고 좀 그리고 조금 저는 좀 그러다 보니 좀 생활을 그런 생활을 오래 했어요. 조금 하다 보니까 근데 그 다음 날 생각 안 하잖아. 어쩔 때 먹을 때 왕창 먹어버리잖아. 네, 좀 그런 편입니다. 응? 그럼 본인 그 다음 날도 제껴 안 가. 어쩔 때는 솔직히 말해 못 가잖아. 못 일어나잖아, 솔직히. 네. 응? 그게 술귀신이야. 그런 게 나한테 자꾸 치여 있는 거야. 본인 진짜 잘 되고 싶고 뭔가 변화되고 싶으면 본인 살을 잘 풀어. 그래야지 본인이 누구랑 결혼도 할 수도 있고. 응? 어디 한 직장에 가서도 편안하게 살 수 있어. 그리고 본인은 사람 많은 데 가면 힘들어. 예예예. 예, 예. 응?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운전을 하든지 중장비를 배우든지 그런 걸 배워서 내가 혼자든지 한두 명이랑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걸. 그러면 뭐 기술을 배우라는 말씀이신가요? 뭐 지게차라든지 뭐 그렇죠. 그런 거요? 그럼 내가 하잖아. 내가 남하고 많이 안 부딪히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 어때? 기술도 되고 또 옷까지도 먹고 살 수도 있고 아니면 화물차 같은 거 운전해도 돼. 제가 화물차 자격증은 따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지인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이쪽. 근데 술을 안 먹어야 돼. 그 대신. 술이요? 줄여야 돼. 절반으로. 이거 근데 이게 내 의지로 안 돼. 제 의지? 그래서 풀어야 되는 거야. 자꾸 억울한 생각이 들어 본인 스스로가 이 마음에서 응? 나는 왜 그러지? 난 왜 그럴까? 그러면서 더 먹어 어쩔 때는 본인 부모가 볼 때 본인 몸은 어떨까? 한심하겠지 솔직히 예 좀 어머니가 좀 많이 좀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응. 본인도 아빠 원망한 적도 많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본인도 네. 아빠랑 똑같아요. 근데 좀 노력을 하려고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도 안 했어, 솔직히. 저희 아버지하고 아버지 성격을 안 닮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노력은 진짜. 했는데 잘 보면 본인도 똑같아지는 거야.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런 분들을 조상을 풀었어야지. 잘 되고 싶으면
마음을 좀 바꾸고 싶고 뭔가 좀 되고 싶으면 본인 살라고 조상 풍파를 그래서 조상에서 저렇게 들어오니까 나는 저렇게 되는 거야. 그랬잖아. 내도 보면 본인 아버지처럼 안 하려고 그래. 응? 근데 그렇게 가고 있어. 아버지도 그랬어. 본인 할아버지 보고도 아,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근데 아버지도 보면 자기 멋대로 살았어. 예, 좀 그러신 것 같아. 그랬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저도 봐도. 응. 본인 어렸을 때도 봐도 엄마도 못했잖아, 솔직히. 아버지가 좀 이렇게 사근사근하지는 못하세요. 예, 좀 그리고 예, 좀 그러세요. 본인도 그래. 사근하지는 않아 본인도, 솔직히 착하긴 해. 아빠도 남들 보면 착하다고 그래.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본인은 이게 묻어 나오는 거야. 이게 조상 풍파란 말이야. 그 일찍 본인 아빠 형제 중에 누가 일찍 가신 분 없어? 돌아가신 분?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예, 그 한 분 계신다고 예. 그랬어요. 저는 얘기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분이 자꾸 앞에 있단 말이야. 아프시다고요? 앞에 있어. 제 앞에요? 그러니까 뭐야? 내 인생을 방해한다는 거야. 근데 왜 저한테? 그렇잖아. 나도 우리 집안 내 종갓집 막내야. 왜 내가 무당이 됐을까? 그건 팔자야, 본인 팔자. 그러니까 내가 풍파를 많이 겪는 거야. 그런 것들 때문에. 내잖아. 그래서 엄마가 어렸을 때, 전 본인 20대 초반 때든 17, 18대 좀 풀어줬어야 돼. 제대로. 어디 빌면서. 근데 그걸 제대로 안 해놓으니까 어때? 그 풍파를 내가 받는 거야.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들지, 솔직히. 그렇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근데 술은 먹잖아, 솔직히. 네, 마십니다. 응? 술값 한 달을 아끼면. 그죠? 네. 전에는 돈 조금 벌면은 본인 응? 술 먹으러 나가고 놀고도 했어. 그죠? 예. 그 돈은 안 아깝죠. 좀 예 그런 거 예. 왜 가서 몇십만 쓰는 거 안 아까워? 아깝지 솔직히. 술 먹고 나서는 좀 후회됩니다. 응. 본인 예. 아가씨 집도 가고. 그죠? 예. 좀 내가 돈 조금 모을 만하면 또 그 여자랑 재밌거든 또 잠깐은 내 비유 맞춰주는 것 같으니까 술 깨봐 아무 소용이 없어 허탈하잖아 솔직한 얘기로 본인이 외로워서 그래 네 좀 많이 나이가 이제 나이가 더 있으니까 어릴 적에는 몰랐는데 좀 더 외로운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더 본인 진짜로다가 잘 되고 싶고 뭘 하고 싶으면 응? 힘들어도 한 달에 한두 번씩 와서 이런데 와서 법당에 신령님한테 살려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응? 본인이 좀... 뭘 의지할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 네, 좀 혼자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집에서도 그렇고 뭐 이제 사람들 이렇게 봐도 근데 저는 예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을 이렇게 여러 사람을 못 봐요 못 봐 저는 그렇더라고요 직장은 차라리 그런 화물차 운전하든지 네. 아니면 렉카나 크레인이나 그런 거 한번 배워 그런 쪽으로 이제 네. 그래도 본인이 금방 습득력은 남들보다 빨라. 아, 그렇습니까? 근데 머리는, 그러니까 손으로 움직여서 할 수는 있어. 네. 근데 뭘 외우는 건 못해. 외우는 건 못한다고요? 그래서 복잡한 건 못해.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 이렇게 뭐
뭐 이렇게 학식이 있거나 높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네요. 예전에 했으면 됐지. 사주에는 있었으니까. 어릴 적이요? 뭐 초등학교, 뭐 중학교. 중학교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 근데 중학교 때도 좀 제가 좀 뭐라 그럴까 좀 좀 이렇게 좀 본인이 힘들었어요. 안 그러니까 뭘 날 누가 받쳐줬던 게 누가 있어? 본인 엄마 아빠 진짜 엄마가 살려고 노력은 많이 했단 말이야. 아 그때 나옵니까 사주에? 근데 아빠는 나를 내잖아. 그래서 내가 가슴에 원망이 있는 거야. 아버지에 대한 원망. 그랬으니까 엄마는 맨날 피눈물 흘리고 사는 거야. 그래서 좀 많이 좀 제가 좀 힘들어 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아버지하고 좀 그렇고 사이가 안 좋고 좀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도 좀 그러시고요. 좀 많이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엄마 팔자가 세니까 어때? 아빠 같은 사람 만나는 거야. 엄마도 성격 만만치 않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엄마는 속으로 다 감춰. 그래서 본인 눈 보면 왜 어렸을 때부터 원망, 불만, 불평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때? 얼굴에 살이 자꾸 끼는 거야. 즐거웠던 생각보다 힘들었던 게 너무 많거든, 본인 어린 시절. 괴롭고 짜증나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고. 좀 그랬어요. 방황을 많이 했어요. 중고등학교 때도 좀 많이 그랬고 그리고 친구들도 좀 멀어지는 것 같고요. 친구들이 왜냐면 본인을 쉽게 생각해. 이용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겠어. 알지? 그러다 보면 싫어지는 거 친구들도.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좀 멀어지고 그리고 연락되는 친구들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보면은 좀 계속 그냥 이렇게 겉만 도는 것 같더라고요. 왜 친구, 다른 친구들은 잘 이렇게 해서 어울리고 이제 다 그러는데 저는 안 돼요.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게 살이 끼면 내가 남이 날 볼 때 편하지가 않아. 편해야 되는데. 그래서 쉽게 내가 걔네들한테 나쁘게 한 것도 없어. 네, 근데 맞아요. 나한테는 안 다가와 애들이. 네. 그리고 내가 어거지로 다가가도 얼마 못 있으면 끝나. 꼭 오해가 생겨. 그러니까 본인이 더 욱해져. 말을 좀 상대 친구들이 좀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저를 좀 이렇게 좀 경계하는 것 같더라고 저를. 그러니까 내가 그게 본인한테 살껴서 그래. 본인 뭐 누굴 때렸어, 뭐랬어. 그러다 보면 욱하면 어때? 얼굴 표정이 확 달라지거든. 그럼 사람이 더 멀어지는 거야. 진짜 이거 잘 풀어놓으면 내가 진짜 귀인도 있고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어. 제가 결혼할 상대방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먼저 바뀌어야 여자가 들어오는 거야. 올해 가을에도 운은 있어. 올 가을이요? 응. 내가 그랬잖아. 근데 내가 살이 껴있기 때문에 그 여자가 나한테 못 와. 응? 그러니까 잘 생각해요. 이거는 풀어야 돼, 한 번은. 네. 못 풀면 자꾸 이런 데 와서 뭔가는 자꾸 나 거를 내려놓으려고 해야 돼. 그러려면 옛날에 있잖아. 봉사라고. 이런 데 와서 사람들을 움직이는데 옛날에 처사도 있잖아. 움직여서 뭐라도 해주고. 왜? 내가 돈이 없으니까. 네. 그걸로 봉사하는 거야. 그 제가 실은 제가 좀 아팠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정신적으로 좀 아팠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병원에서 우울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이게 신이라니까. 내가 아까 초장에 내가 바깥에서도 얘기해 줬지.
그래서 내가 진짜 본인은 무당은 못 된다고 내가 아까 했잖아. 네. 네. 그래서 많이 다녀야 된다는 게, 이게 다녀야 된다는 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본인 내가 잖아. 그래서 내가 아까 중학교 때부터 이게 온 거야. 이걸 못 풀어내면 내 인생이 없어. 제가 그 정신과 병원에서 그 선생님이 우울증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좀 이렇게 나라에 좀 혜택을 좀 받고 싶더라고요. 근데 쉽지는 않지. 그거 정확하게 제가... 이걸 증명할 게 없어, 솔직히. 아, 근데 저는 진단서는 이렇게... 진단서니 그러면 다 누구나 네. 그거 갖다 받지. 본인 사지욕심이 멀쩡한데? 아니 근데 좀 우울증이 있고 진짜 제가 좀 그래가지고 진짜 그랬더라고요. 그렇잖아, 우울증이 있어서 편하게 본인 먹고 살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좀 이런 복지카드나 이런 건 쉽지는 않지. 그럼 상급 2급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물론 제가 의사는 아닌데요, 선생님, 저기, 뭐야, 의사는 아닌데, 저는 제가 계속 이렇게 오면서, 살면서, 그게 누적이 된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일을,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막 좀 처지더라고요. 몸도 처지고, 자꾸 이렇게. 그랬잖아요. 이게 내 의지가 아니라니까. 이게 풍파라니까. 풍파기구도 져서 조상 풍파라니까. 정신신자, 귀신신자란 말이야. 정신과 신자가. 본인보다 더 심한 사람도 지금 못 받고 하는 사람들 많아. 근데, 차 운전도 못한 사람들도 많아. 근데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정권이 좀 이렇게 이 복지가 좀 바뀌기 전에는요. 옛날엔 됐더라고요. 그렇잖아. 지금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네. 맞아요. 너무 많은데 본인까지 해주면, 다 해주면. 본인 솔직히 일하는데 지장 없어? 아, 네. 일하는 거는 지장은 없어요. 근데 제가 좀 정신적으로 좀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건 있죠. 정신 차려야지, 이제. 이거는 걷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내가 이런 걸 조상을 풀고 내자. 본인은 이런 데 다니면서 자꾸 나를 살을 내려놔야 돼. 안 그러면 이거 평생 본인 이것 때문에 힘들어. 이걸 원래 내잖아. 엄마가 좀 풀어줬어야 돼. 본인 부모가. 근데 어머니는 모르시죠, 그런 걸. 우리 엄마도 나한테 안 해줬어. 안 해주니까 내가 어때. 신. 나는 무당 팔자니까 무당이 된 거고 본인은 무당 못 돼. 신도 없어, 솔직히. 신은 없어. 근데 내 몸에 자꾸 앉는 거는 알아달라고 앉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눈 보면 살기가 있다고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게 내 정신이 아닌 거야. 그러면 저는 지금 아픈 건 사실인가요? 저는 지금? 아플 수밖에 없지. 중증으로 나오더라고요. 아플 수밖에. 더 나가, 나중 가면 더 이제 정신이 나가. 그러면 구슬해야 돼요? 풀어야지, 이거는. 한 번 하면 됩니까? 그치? 이거는 한 번이 될 수 있고 두 번이 될 수 있지만 한 번을 해놓고 본인이 얼마만큼 비냐에 따라 다른 거야. 아, 이렇게 막 절을 하, 절... 와서 내가 한 달에 두 번씩이라도 오라고. 그건 얼마나 합니까? 좀 있어요. 이거는 내가 내리면 알려드릴게. 이거 내리면. 응? 그래야지 본인이 이런 살들이 없어야 돼. 그래야지 여자도 들어오고 편안하게 좀 살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제가 건강 있잖아요. 응. 어디 아픈 데는 없나요? 그런 거? 지금 당장은 본인한테 만약에 안 좋으면 본인 장관리, 장하고 허리는 좋지는 않아. 장하고 허리요? 응. 그래서 요즘에 조금 허리가 좀 아프긴 해요, 좀. 그리고 머리가 멍멍해, 그냥. 이 뒷목부터 올라온단 말이에요. 조금 여기가 좀 아프긴 합니다, 좀. 여기가 혈이 여기 다 있단 말이에요.
혈자리가 타고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 보면 맹해 보이는 게 잘못 보면. 이게 기가 없어서 그래 본인한테. 기요? 기. 좀 약화되는 거네 몸이. 어떤? 몸이 약한 게 아니라 많이 눌린 거지. 나 정신 내 정신에 귀신이 많이 왔다는 거야. 그래서 우울증 약 많이 먹으면 더 심해져. 예. 응? 거기다 술 먹지, 약 먹지. 그러니까 내 정신이 없는 거야 더. 어릴 적에 좀 집중력도 떨어지고 많이 그러긴 했어요. 그런 부분이어서 공부도 좀 성적도 떨어지고 많이 안 좋고 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되는 그래서 본인 부모가 조금 잘 채워주고 움직였으면 좋았을 거. 그래서 잘 이거를 눌러놓고 잘 풀어놓으면 본인한테 도움 많이 돼요. 저는 30대라도 찾아오고 20대라도 이런 데 잘 찾아와서 좀 물어보지 제대로. 어릴 적에 그러니까 제가 이게 경황이 없어가지고 이게 이런 데가 있다는 건 아는데 좀 처음에는 겁나더라고요. 어릴 적에는 이런 데가 얘기는 들었는데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무섭다기보다는 그냥 아 이게 내가 여기 와서 한번 이렇게 봐야 되겠다. 점사를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라고 하니까. 내가 그냥 본인 그냥 보면 평범한 것 같아. 그래서 난 본인보다 더 못난 것도 잘 살아. 뭐, 네. 그런 거 보이더라고요. 그런 게. 내가 왜 안 좋으니까 나가 지금 힘든 거야. 보이지 않는 정신이란 말이야. 저는 부모님 덕은 없죠. 없어. 한 개도 없죠, 저는. 그냥 옛날부터 포기했잖아. 일단은 그렇게 아시고 잘 되고 싶고 뭔가 움직이고 싶으면 다시 나한테 와요. 도와줄 테니까. 아셨죠? 그럼 돼. 이 구슬 한번 하고 나오면은 그럼 뭐 이런 저 이제 그 복지 카드나 이런 거 그거는 안 해줘. 그거를 그걸 해준다는 말은 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평범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까 카드 만들어서 뭐 하려고? 아 일단 제가 좀 혜택을 받고 싶어서 그렇죠. 그거는 되잖아. 쉽지 않아. 그 굳혔다고 보고 신령님 그런 거 도와주진 않아.